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모게임이 후구가 되기 1분 전입니다. 왜 후구가 되기 1분 전이냐 하면은, 네, 상점에 패키지로다가 실속 전설 마프데드 더블이 떠버렸어요. 네, 이것도 안 살 수 없거든요. 그 제가 이 전설 차일드이고 이거는 또 없는 차일드이기 때문에 원래 보석으로다가 네, 전설 마왕이 가방이나 네, 마법이 가방 이거 깔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떠버렸어요 먼저. 그래서 오늘은 네, 마프데트를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흑우샷! 네, 마프데트 구매 완료했습니다. 네, 신규 전설 마프데트 신규 계약. 네, 공격형 차일드 합체하는 순간 다 아시죠? 이제 정의 여신으로 각성해서 광역으로 정의 폭격을 퍼붓는다. 네, 마프데트 얻어봤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업그레이드까지 할게요. 아, 5만원. 네, 일단은 갖다 벌었는데, 네, 레벨업. 네, 데미지는 57로 올라가네요. 와, 나 이거 100으로 올라갈 줄 약간 망상을 했었는데, 100으로 올라가는 건 줄 알고 약간 망상을 했었는데 57밖에 안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정의 폭격 데미지는 172%. 네, 그리고 정의 여신 지속 시간은 25.5초다. 네, 일단은 10원. 네, 레벨 10 달성했고요. 아, 좋아요. 그러면 바로 그 뭐냐, 네, 덱 하나 짜가지고 한번 마프데트 해볼게요. 아, 그 전에 제가 약간 홍보를 하고 먼저 홍보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연합을 창설했어요. 네, 여기 연합 커뮤니티 탭 들어가셔서 네, 검색해가지고 네, 모모게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한번 네, 연합이 없으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들어와 주시면은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마프데트 덱 짜가지고 한번 공방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덱은 이런 식으로 짰고요. 마프데트 올인 덱입니다. 네, 그리고 네, 프레이 들고 갈까요? 달리아 들고 갈까요? 프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레이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리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치명타 쪽 약간 그쪽이에요. 네, 치명타 처치 4만화. 네, 그리고 치명타 새끼는 이제 150%죠. 네,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과연 상대는 어떤 덱을 가져왔을지. 푸타 클레오파트라 덱이네요. 일단은 네, 네, 베리트 떠줬으니까 이렇게 합체를 해줄게요. 이거는 네, 아, 합체를 많이 하니까 합체 시 이제 100만화도 좋을 것 같네요. 합체를 좀 많이 하니까. 네, 과연 우리 마프데트 공방에서 어느 정도 강력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마프데트 도전으로 마프데트는 이미 체험하는 거는 이제 완료가 됐는데, 네, 공방에서는 이제 티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궁금하죠. 일단은 잡자, 잘 잡자. 네, 일단 정의 여신 각성해야 됩니다. 너무 약해요 초반에. 일단 정의 여신 각성해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안 됐다. 오케이. 와, 그럼 마프데트 죽긴 합니다. 일단 마프데트 레벨업 빼주고요. 네, 다시 한번 정의 여신. 와, 강력 데미지 시원시원합니다. 네, 야노스 큐브고요. 아, 간에 두 개가 들어가 버렸는데, 네, 자르라밈으로다가 풀어주고, 네, 우리 샤마시는 이제 베리트로. 마프데트 딱
잘 보여줘야 된다. 충분 돼버렸거든요 제가. 일단은 아유 변신 타임이 너무 늦었고. 이거 변신해야 돼. 정의 여신 각성. 와 진짜 정의 여신 각성 해버리면은 대박이에요. 그냥 데미지가 진짜 광역으로다가 거의 막 다 때려 부시기 때문에 완전 좋죠. 일단 이거는 베리트 안 뜨나? 아, 잘 안 뜨겠네. 좀 애매하니까 그냥 마프데트 가져가겠습니다. 아 바르람이 뭐 나쁘지 않아. 일선 마프데트 지금 현재 이제 3마리 모았거든요. 일선 마프데트 정의 여신 가겠습니다. 마프데트 또 나왔고. 네, 일단은 베리트 합체. 이제 여기서 그냥 성품 낮은 애들 각성시키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스죠. 레드스타. 지금 보니까 이제 총알 색이 보라색이네요. 정의 여신 아니면은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일단 다음 합체할 거는 이제 삼성 와프데트를 합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할게요. 와 진짜 합체하는 순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폭격 대박이네요. 5만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네 마프데트 일단 10레벨이고 네, 요 정도 딱 보여주면은 굉장히 만족하죠. 아 폭격 대박이에요 진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몬스터들. 일단 다시 밀리기 시작하는데 다시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그냥 합체할 때마다 아주 그 짜릿함 아주 좋죠. 일단 일성 샤마시는 버릴게요. 일성 마프데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일성 마프데트 딱 합체를 하면서 정의 여신으로 딱 각성하면서 할 수 있죠. 잠깐만 큰일 났어. 아 프리저 보스전이었는데 합체를 안했습니다. 육성 마프데트 얼려졌고. 네, 일단은 얼려진 마프데트 합체를 하겠습니다.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일단 진짜 너무 세요 마프데트. 이거 진짜 정의 여신 되는 순간 진짜 그냥 라인 클리어 진짜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바꿀 거 없으니까 제 거는 상대 클레오파트라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막고 있거든요 장벽으로다가. 상대 클레오파트라 좀 해주고 다시 정의 여신. 와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얘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라운드가 길어지면은 그 돼지 몬스터들 있죠. 체력 돼지 몬스터들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자르라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다시 정의 여신 고. 상대 클레오파트라 이거 없애줘야 되거든요. 네, 일단 레드스타 가볍게 보스죠 처리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두 대 맞으면서 네, 가버리죠. 네, 일단 오늘 마프데트 네, 뽑은 김에 바로 공방 한번 뛰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마프데트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도전해서 굉장히 많이 썼었지만
공방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빠빠.